역마진을 감수하고 금리 갈아타기 출혈 경쟁이 이제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좀더싼 대출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갈아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경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근데 저게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대출은 대출이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제 시중금리가 매우 쌌어요. 뭐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된 얘기입니다만은 한 4년 전, 5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마이너스 대출을 한 1억을 받았어요. 대출 이자가 1.7이었나 1.8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쌌어요. 되게 쌌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 부담이 되게 적네? 이 정도면 대출 받을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게요. 이제 2020 이제 3년쯤 되니까 대출 이자가 1% 후반대였던 게 5%한 중반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좀 놀랐죠. 그렇게 많이 오르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게 뭐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건 뭐 나의 상황이 잘못된 거지. 뭐그 금융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코픽스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1% 오반이던 게5% 중반까지 갔으니까. 뭐 단순 계산해 가지고 뭐한 3배가량 오른 거죠. 3배. 대출 이자가 3배라는 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뭐 저는 물론 그래도 그 사이에 이런저런 걸로 해 가지고 빚을 대부분 다 갚았죠. 갚았고요. 2024년 1월에 잠깐 이제 한 550만 원 정도 금액이 남았었어요. 근데 그 550만 원 남았는데 그게 이자가 얼마였냐면 한 2만 2, 3천 원 되더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었던 거죠. 되게 뭐 이래저래 뭐 대충 따져가지고 한 1억이다라고 하면, 아니 그래, 한 이자가 월에 한 45만원에서 한 50만원 안쯤 된것 같았어요. 그냥 1억에 50만원이라고 대략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요, 그 정도의 대출 금리다라고 하면 3억 받으면 150만원인 거고 5억 받으면 250만원인 거잖아요. 아유 참 이제 감당할 수가 있을까? 5억 대출 받으면은 이자가 250인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렇게 뭐 갈아타기 뭐 대출 같은 거 골라가지고 5억을 5%대로 해가지고 뭐 1년에 이자를 뭐한2,500 내다가 뭐 3%로 갈아타서 한1,500 내면, 아니 그래도 이자가 뭐한40% 가량 줄어드니까 매우 유용하죠. 매우 크죠. 근데 뭐또 금리가 또 오르면요. 또 오르면 이제 금방 이제 그 혜택 받았던 게또 날라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출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대출을 내더라도 금리가 높은 만큼 최대한 짧게 쓰고 빨리 갚는 게 제일 낫고요. 뭐 감당 못할 이자가 이제 불어나면 이제 삶이 힘들기 때문에 자산을 뭐 부동산 같은 걸 최대한 정리해서라도 갚아서 좀 이제 대출을 최대한 없애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대출 이자가 싸니까 뭐 대출 내라 뭐 요런 말에 놀아나는 거는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뭐 지난 4, 5년 동안 금리가 되게 낮아서 그 금리가 낮은 덕분에 대출을 너무 많이 냈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이제 많이 어려우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앞으로 어떤 이제 상황들로 내몰릴까? 잘좀 궁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뭐라 하고 누구든 뭐 쉽게 돈 빌릴 수 있다, 괜찮다, 괜찮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제일 멀리해야 될것 같고요. 돈 쓰는 걸좀 많이 경계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뭐 돈을 자꾸 써대고 하면서 뭐 자꾸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짓골 못 면하는 거죠. 쉽게 수월하게 쉽게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이제 힘들어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만만하게 너무 편하게 뭔가를 다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경계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금방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기대, 환상,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네 삶을 이제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빚을 없다고 생각하면 살수 있습니다. 빚 없이도 살수 있다라는 거죠.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습관을 잘못 들이면은, 아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조심도 조심해야죠. 정말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신중해야 되고요.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이제 궁리하면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조심하면서 지내야죠. 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도 조심하면서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어렵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렇게, 뭐, 대출을 좀더 싸게 해준다라는 게, 저기, 여기, 이제 10대를 다니면서 움직이다 보면, 참, 뭐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좀더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다 보면 씀씀이가 좀더 커질 수도 있고 좀 이제 나태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제가 라떼 라떼 얘기하면은 아 꼰대라고 얘기하겠지만 IMF 이전에는 대출을 받는다라는 걸 보통 사람들은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출 없이 살아왔고요. 아무에게나 대출해주지도 않았고 신용카드도 아무나 쓰지도 못했고요. 지금은요. 신용카드 당연하게 쓰고 뭐 할부하고 빚내고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런 편리함 때문에 되려 사람들이 더욱더 빚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빚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빚을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고 정말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 조심조심, 차근차근 살아가야 되는 거지. 너무 쉽게, 너무 수월하게, 너무 만만하게 뭔가를 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고 만만하게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 환상, 이런 것들이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고달프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래, 빚내가지고 뭘 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수월하게 쉽게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쉽게 생각하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이제 더 난감해지고, 더 어려우시고, 더 이제 막막해질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이제 살아가고, 빚지지 않고 살아가려고, 정말로, 정말로 큰 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